지난 6월 30일 태풍 4호 에어리가 한국에 직격한다는 관측이 나왔을 당시 일본의 언론들은 안심하고 너도나도 이 소식을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일본인들은 인간성이 의심될 만한 반응을 보이며 한국을 조롱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현지 반응입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들지 않으면 태풍에 의해 붕괴되어 버릴 것입니다. 일본이었을 때 정비된 인프라도 노후화가 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관없지만 아무쪼록 마음껏 한국에서 태풍을 갖고 가주세요. 일본에 오는 것도 전부 그쪽에 양보하겠습니다. 일본은 재해를 일으키지 않을 만큼 적당한 비가 내려준다면 그것으로 좋습니다. 일부러 한국에서 태풍의 진로를 알려주지 않아도 일본은 파악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이 무엇을 기대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세력도 강하지 않고 물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단비가 될 것입니다. 정말 일본에 태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한국에 재난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향했다며 쾌재를 불렀던 태풍 4호가 한국 앞에서 90도로 꺾이며 일본인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인들의 태풍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시기에 태풍이라니. 태풍 4호가 한국 쪽으로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메랑처럼 일본에 직격하는 거야. 항상 태풍은 한국 앞에서 갑자기 우회전하여 일본으로 간다. 정말 희한하네. 19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태풍이 한국을 피해가고 일본만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하기비스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자 일본인들은 왜 하늘은 한국 편만 드냐며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일본은 범람, 침수, 홍수, 토사재해, 산사태 등 셀 수도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며 그 피해는 마을 하나가 파괴됐을 정도로 심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번 역시 일본 사상 최악의 태풍으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수많은 피해가 나오는 바람에 한국 욕할 때가 아니었다면 난리가 났죠. 일본 정부도 비상이 걸렸지만 재해대국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허둥지둥대며 제때 대처하지 못해서 사태의 심각성만 부추기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에 열도 곳곳에서 이번 사태를 한국의 저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기상청에서 공개한 한 장의 위성사진 때문이었는데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일 일본 규슈 오무타시에서는 1시간에 84.5mm의 비가 맹렬하게 내렸습니다. 7월로서는 관측 사상 최대의 비의 양으로 기상청은 기록적 단시간 폭우 정보를 발표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가옥을 잃고 대피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5일 정오 기준으로 일본 전국에서 44건의 산사태가 전국 9개 현 36개 강에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미야자키 시내 곳곳은 물바다가 되며 차들이 죄다 침수됐고 올해는 태풍에 대한 대비를 견고히 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일본 정부는 자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동안 유례없는 전력난에 대한 전기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나가사키시에서는 1040mm, 우레시노시에서는 1021mm 등으로 나타나 모두 관측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록적인 태풍 피해로 9개 현 36개 하천에서는 제방이 무너지거나 강물이 넘쳐 마을이 잠겼으며 토사에 휩쓸려 주택이 붕괴되고 철도나 도로가 끊기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도 이번 일본 정부의 대규모 전기 절약 정책에 대해 자국민들의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실책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 기상청은 7월 6일부터 태풍이 규슈에 상륙한 뒤 더 이상 태풍 정보는 없었고 태풍은 소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미군합동 태풍경보센터는 달랐는데요. 도쿄 앞바다에서 수상한 징조가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동그라미로 된 부분에서 보이는 알 수 없는 현상에 규슈를 휩쓸고 간 대형 태풍이 또 다시 시작되려는 기미가 보인다는 것인데요. 만약 태풍이 다시 부활한다면 처음에 가지게 된 이름과 번호를 똑같이 쓰게 되어 다시 태풍 4호 에어리로 명명되게 됩니다. 이를 부활 태풍이라고 하는데 일본 열도에서는 의외로 처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1973년 7월 18일 일본의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6호 태풍 엘렌은 북상하면서 일본 남쪽 해상에서 열대저기압으로 강등했다가 진로를 서쪽으로 바꿔 규슈를 돌아가 7일 뒤 규슈 서쪽으로 갔을 때 태풍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규슈를 관통한 뒤에 다시 저기압으로 강등됐다가 일본 남쪽 해상을 동진하며 세 번째로 태풍이 되었고 도카이 지방에 상륙 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태풍도 충분히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상할 수 없이 두려운 현상의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특기인 한국 탓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일각에서 이번 일이 한국의 저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도 그들은 일본 기상청이 공개한 구름이 발달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본 영상에서는 동해에서 흘러가는 구름의 형상을 보고 동해의 저주라는 괴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구름의 모습이 꼭 한국이 일본에 쳐들어오는 모양새라는 것인데요. 당시에는 이러한 기사도 나왔을 정도로 유명했던 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상 못한 재앙을 한국의 저주라고 곧잘 표현합니다. 그들에게는 한국이 자연현상까지 조종할 수 있는 신처럼 보이나 봅니다. 우려는 현실이 되어 현재 도쿄 앞바다에서는 강한 비바람에 어선들이 부서지는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물난리가 났는데 한국에만 별 피해가 없으니 한국의 폭설을 비웃던 일본인들은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상한 미신을 만들면서라도 한국에 화풀이를 하는 형국인 것입니다. 관련 소식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입니다. 한국한테 도움을 바라지 마라. 그들은 은혜를 모르는 나라야. IT에서 지진이 났을 땐 도와줬으면서 일본의 안타까운 소식에는 왜 침묵하는 거야. 한국인들은 역시 속이 좁구나. 솔직히 그 정도로 일본을 증오하는 국가라면 충분히 저주 같은 것을 보낸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 건 아니다. 그나마 몇몇 생각 있는 일본인들은 너희도 한국에 홍수 났을 때 좋아했으면서 역시 일본인들은 속이 좁네. 일본은 자업자득이다. 지은 죄가 많으니까 하늘이 벌하는 거야.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주로 자신들만의 세상에 빠져 사는 이들의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2020년 IT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을 당시 한국 정부는 IT를 돕기 위해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에서 IT에게 위로금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팠는지 지금도 이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이중적이라는 황당한 낙인을 찍었죠. 하지만 한국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은혜가 원수로 돌아온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게 그들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한국 사회는 각계각층에서 손길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이 보여준 행태는 전혀 은혜를 입은 자가 보일 게 아니었습니다. 지진이 진정되자마자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부러 일본에 지원해준 국가 순위에서 한국을 제외시켰으며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킨 건데요. 재밌는 것은 이 건으로 인해 그렇게 예의가 바르다던 일본이 막상 가장 가까운 나라에게는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퍼져 대대적인 망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아무도 일본의 재해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돌아올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들이 자랑하는 자위대는 재난으로 마을이 혼란해진 틈을 타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육상 자위대는 재난 상황에 마을에서 피해 복구 작업을 돕기 위해 파견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마을을 돕기는커녕 흡사도적당과 같이 마을에 해가 되는 행위만을 일삼고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 육상자위대원이 가옥이 물에 잠기며 주민이 대피한 틈을 타 주택에 침입해서 현금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자위관이 창문에서 나왔을 때 대피하던 옆집 주민에게 제압당해 현장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자위관이나 되는 사람이 민간인한테 속수무책으로 잡히나라며 믿을 수 없다는 일본인들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날 미야자키 시내 음식점들의 창문을 깨부수고 들어가 계산대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몽땅 가져간 자위대원도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도우라고 파견된 자위대원마저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일반인들의 범죄 행위는 말할 것도 없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추태는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퍼져 한국과 비교하는 그림과 함께 온갖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에 폭설이 왔을 때의 사진입니다. 전국적인 폭설이 내렸을 당시에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는 버스가 경사로에 오르지 못하자 버스에 탄 시민들이 내려 버스의 후면을 함께 밀어주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심지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는데요. 차가 경사로에서 미끄러지자 지나가던 시민들이 큰 소리를 내며 앞차에 알려주고 헛바퀴만 돌고 있는 눈 속에 갇힌 시민의 차를 힘껏 밀어주거나 버스가 뒤로 밀리는 아찔한 상황에 시민들이 힘을 모아 버스를 미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들은 해외 네티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최선을 다해 위험에 빠진 이들을 돕는 사진은 일본이 자랑하는 자위대의 모습과 비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허술해 보이는 골판지로 만든 가림막에서 생활하게 하는 그들의 전통도 여전합니다. 총체적 난국인 현재 일본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이 앞으로도
전 국민이 힘을 모아 크고 작은 재해 위기를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